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 11절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심판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죄사하니 너희가 나 심판을 부르지 아니하며 함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아멘. 저번 시간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저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그 자체로 실망하고 근심하는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여전히 예수 통해 자신들의 유익만을 챙기려는 제자들에게 진짜 유익이 참 유익이 무엇인지 진리 되신 예수께서 진리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주님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하셨나? 그 떠남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떠남이 어떤 뜻이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누굴 보내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그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유익임을 말씀해 주시죠. 그가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나 말씀해 주셨어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책망하신다. 그 책망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책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랭코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그 엘랭코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우리말 성경에는 책망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빛으로 가져와서 그 실체를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빛이 비치게 하셔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의 빛이 비춰주셔서 진짜 죄가 뭔지, 진짜 의가 뭔지, 진짜 심판이 뭔지 정확히 그 실체가 드러나게 해주신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실존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인간들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그 성경을 그저 껍데기로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성경은 그저 도덕윤리책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냥 그런 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껍데기로만 보게 되면 죄가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 모르고 의의가 뭔지 모르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구별이 안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정확히 죄가 뭔지 알아야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뭔지, 의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내 실존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죄가 뭔지, 의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정확하게 밝혀내시겠다. 우리 안에서 그걸 역사에 가지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실존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래 결국은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해 살폈죠. 복습을 잠깐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와 세상이 말하는 죄는 완전히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그죠? 세상은 죄를 죄로 신이 된 인간들의 행함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도덕, 윤리 등을 기준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지키고 못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기에 세상이 선이라는 것, 세상이 악이라는 것도 여전히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과 악, 어떤 성과 악이라는 것, 성과 죄라는 것들도 더 나아가서 도덕 윤리라는 것이 깨져버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성과 악은 매번 변하고 있는데 요즘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뭐가 선인 것 같으세요, 요즘? 예전에 그래도 도덕 윤리라는 잣대로 인간들이 성과 악을 구별하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챙겼다면 지금은 무엇이 선과 악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돈이 선이고 가난이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가 뭔지 모르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가난이 죄인 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게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는 내가 부자 된 것이 선인 줄 알아요. 이게 복인 줄 알아요. 그쵸? 하나님 복 주셨어. 은혜 내려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 돈이 그 물질이 선이 돼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면 죄인 같은 거죠. 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면은 제가 요즘 보니까 좀 아름다움 진짜 아름다움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아니야 이 겉모습 네? 이 예뻐야 돼 인간들이 이 여자분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인터넷 그런 뉴스도 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 막 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별로였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막 성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도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 자랑을 했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여러분 예쁜 게 선이에요. 못생기면 죄송합니다. 못생기면 죄송합니다. 그죠? 그러고 옛날에 우리 제가 옛날에 놀림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어떤 분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 놀림을 많이 받아서 어떤 분 때문에 그분이 진짜 대스타였는데 그분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지 알아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게 죄라는 거죠. 죄송 이 죄니까 미안하다는 거예요. 못생긴 이 죄이 못생긴 게 죄가 돼. 요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성과 악이 여러분 매 순간 변합니다 시대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 이것들은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과연 그런 것들을 지켜서 내가 아주 아름답게 된 것에 나는 선이고 이거 내가 했을 때 나는 굉장히 의로워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게 진짜 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냈던 기준에 합하고 기준이 못 미친다고 이걸 성과 악으로 분류해놓은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죄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중심이 돼요. 그것들을 통해서 나라는 자를 선으로, 의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근데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을 갖고 와야 되겠죠? 이 만문주의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져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으로 내가 선이고 의인 것 같이 생각한다면 그 자체는 뭐예요? 죄죠. 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어떤 돌아가신 어떤 그 스님이 무소유라는 걸 주장하는 분이에요. 무소유 그 무소유를 갖다 평생 실천하고 살고 굉장히 의로운,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사람들을 추앙했죠. 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그 무소유가, 그분이 그 무소유를 주장하게 된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네, 기억나세요? 그분이 동양난인가 서양난을 갖다 선물로 받아서 키웠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키우기가. 희한, 너무 힘든 거야. 이걸 갖다 잘 키우고 싶은데. 그 어떻게 했어요?
심판댁을 줘버려서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자유해진 거야. 무소유가 이게 자유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내 것들을 다 없애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렇다면 그걸 받은 친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억압이에요? 누군가는 무소유가 자유가 됐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억압이 되는 거죠. 그걸 선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것들을 선이라고 추구한다고, 의의라고 추구한다고. 그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기준에 합하다고 그것이 선이고 아니라고 죄다? 악이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자신의 유익을 강구하는, 내 영광을 탐하는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이 선이고 돈이 없는 가난이 죄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요즘은 돈이 있으면요 재판도 이겨요. 큰 로펌에서 들어가고 돈 어마어마하게 쑤셔넣으면은 여러분 다 바뀝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네? 아니에요.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주변에 많은 그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독일에 그 뭐야 쉬러 왔었어요. 굉장히 검사부터 해갖고 여기 저랑 신분을 쌓았는데 분들이 하는 말이 다 이런 거예요. 질질은 없다는 거죠. 다 돈이 승리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난 이겼어, 난 승리했어. 그렇다고 그게 선입니까? 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선이 돼버린 그것들을 쟁취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쌓아서 자신들을 의인으로 스스로가 만들려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음행이라고 간음이라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선이 될 수 없음을, 그 인간의 본질과 실존을 정확히 알도록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죄는 그래서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해 하시는 것입니다. 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죄라는 헬라 하마르티아가 원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관역이 빛나가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우리는 향해야 되는데 다 인간들이 나라는 영광의 관역에 맞춰줍니다. 이걸 죄라고 해요. 내 유익, 내 인정, 내 칭찬, 내 사랑, 내 가치, 다 나. 이걸 죄라고 해요. 그러게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 그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만 찬송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의 관역에서 나만을 바라고 내 행위를 바라고 내 행위로 인간들이 만든 의라는 것을 쌓아서 그것이 생명인 줄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고 너스레터는 그것으로 칭찬과 자랑의 인정을 챙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죄만 생산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 안에 갇혀 예수를, 그 죄 안에 갇혀 예수를 못 보는 자들의 눈이 먼 인간들은 뭘 해도 그래서 나만 믿는 믿음만 죄만 생산하는 예수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사실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믿음 밖에 있는, 은혜 밖에 있는 인간들이 내놓는, 그러나 인간들의 눈에는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기특해 보이는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전부 다 죄다. 전부 다 죄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회개라는 어떤 종교적 행위, 그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 회개라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죄된 인간들은 회개라는 것도 자신들의 행위로 용서라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여겨요. 그죠?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 받으니까 회개하자고 목사들이 말을 하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예배 시간, 막 그러잖아요. 그것만 하면 다 오케이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럼 회개 안 하면 용서 못 받아 지옥 가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십자가는 뭐고? 예수는 뭡니까? 그럼,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회개만 하면 용서 받는다. 그렇게 또 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셨을 때. 이것이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쌓아 스스로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 저를 회개했어요 라는 그 나라는 그 회개라는 행위를 통해서 저 앞에 당당히 서오려는 인간의 음행적인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서 나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 의의 쌓아가는 그런 나라는 우상이 허물어지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 우리 시선의 변화가 있게 되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와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시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 어깨에 들쳐매고 집에 돌아온 것을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했어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은 아홉 마리 양도 회개한 이 양. 그죠? 갈피임 올라, 그죠? 눈이 멀어 방황했었는데 주님께서 찾아가서 찾으시고 들쳐오고 오셨어요. 근데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죠? 누가 하신 거예요, 다? 저, 목자가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거죠.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 은하는 성령은 죄가 그 은혜의 본체신 예수를 알지 못하게 믿지 않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의에 대해서.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이게 의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고 정의하는 의는 무엇이죠? 어떤 사람은 의롭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규정해 놓은 것들을 잘 행하고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고 우린 말하죠. 예수님 당시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법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진정한 법이라고 했던 말씀의 법, 율법. 그것을 갖다가 613가지 율법을 2000가지가 넘게 쪼개놓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렇게 보였던 그런 누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사람들을 명명했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의인들이야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을 칭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간들이 정한 어떤 성과학의 기준에 매 순간 합한 자들이 그죠? 선인이라고, 의인이라고 그 기준을 갖다 정해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기준은 바뀌지만 시대가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바뀌지만 그 기준에 들려고 우리 사람들은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을 가지고 돈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자가 오름이 된 그 세상이 된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경쟁하며 그 사람을 밟고 오름이라는 것을 쟁취하려 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결코 오름이 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들이 자신들의 규정에 놓은 오름이라는 그 의의로 자신들의 힘으로 쟁취해서 그것을 힘으로 삼아 왕이 되고 신이 되고 그 자들인 거잖아요. 그 신의 자리, 왕의 자리는 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세상의 정의한 의의를 나누어주는 형식으로 자신들의 칭찬과 자랑과 영광을 챙기는 자들이 바로 죄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의의라는 것이 결코 의의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세요. 그런 인간의 실정, 그 인간들이 쌓았던 의가 다 회칠한 무덤 같은 가짜 의, 오히려 그것이 음행이고 음란이고 우상 숭배임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들춰내시자, 그죠? 그 예수를 갖다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여겼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고 있었던 그 당시에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쌓은 의의는요 반드시 예수라는 진짜 의의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행위로 우리가 어떤 의의들을 쌓아갈 때 그것은 반드시 예수를 죽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주님만이 진정 빛이시고 죽음이 가둘 수 없는, 죽음이 먹을 수 없는 참 생명이시고 어둠이 가둘 수 없는 의의가 되심이 드러나시게 됩니다. 그러길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예수께만 성령은 의라고 칭하십니다. 오직 예수만 옳음이고 예수만 의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만 의이다. 그 예수가 의이다. 그죠? 십자와 부활을 통해 오직 예수만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셔야 할 의이시고 선이시고 거룩이시고 생명이심을 그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뭐다? 의이다. 옳음이다. 라고 우리 안에 성경이 오시면 정확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인 즉 인간은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옳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만 옳음인 거예요.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도 옳음이 될 수가 없어요. 죄된 인간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성악의 기준에 부합한 행위를 내놓아 스스로를 의인으로 만들어 영광을 챙기고 싶은 자들이고 그렇게 나를 숭앙하는 우상 숭배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된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인간은 죄만 생각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뭘 해도 옳음이라는 것을 내놓을 수 없는 자들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만 의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걸 누가 말씀하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누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대요. 스스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12절 보니까 다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 선이 그런 선이 아닌 거죠. 아,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선이 아니죠. 그 선은 이 선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를 행한다. 여기서 행하다가 어떤 뜻일까요? 포이에로 쓰세요. 포이에로. 예수 안에 새롭게 되는 역사. 그걸 갖다가 우리가 행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 의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인간의 눈에 보기엔 선을 의의를 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선, 의의가 다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있게 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로마 3장 20절에서 24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그죠?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은 뭘 해도 그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럴 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서 나타났다. 이게 파레로라는 헬라어 썼어요. 이게 뭐냐면 드러내주시다, 보여주시다, 알게 해주시다. 수동태로 쓰였죠. 진짜 의의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소개하는 거죠. 어떤 의의?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누가 덜 뭔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만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죠. 어떤 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 믿음 안에 있게 된 자들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누구 안에서만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예수 안에서만. 이게 은혜이고 이걸 복음이라는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의를 입게 되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공덕, 어떤 행위, 어떤 능력, 그 어떤 1%의 것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의는 오직 예수시고 그러기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의 되신 예수 안에서만 의로운 자들로 역임받는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의 말고 인간의 어떤 행위, 그렇죠? 착한 행시, 옳다 여기는 어떤 선한 삶, 어떤 것도 다 불의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빛 앞에 비치면 비출수록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동행함을 동행할수록 자신의 실존을 더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됩니다. 뭘 해도 나는 죄만 생산하는 자예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그런 오라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의 3절을 보면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그 인간이 그 어떤 것도 다 불의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 의를 덧입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나 같은 인간이 내놓는 그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만 의로 인정하세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만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 의롭다고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그 자들만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도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기에 인간은 오직 바른 행실, 옳은 행실,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딱 유일한 옳은 행실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걸 계시록에 정확히 말씀하시죠. 계시록 19장 8절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이 정확히 뭐래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는 거예요. 이것만이 뭐다? 옳은 행실이라고 정확히 나오죠. 그래서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허락하다 이게 헬라어로 디도미 선물로 은혜로 하사하다 이 세마포 비시노스라고 하죠 이것은 가는 상매로 만든 옷입니다 배옷이에요 이 배옷의 특징이 뭡니까? 네? 특징이 뭐죠? 인간의 땀이 뵐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땀이라는 건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공동, 인간들의 어떤 행위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짠 그 보혈로 짠 그 옷만 옷에 입혀지게 되는 은혜만 옳은 행실이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린 옳은 행위를 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라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은혜의 옷,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만든 그 은혜의 옷이 입혀져야 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유일한 뭐다? 옳은 행위다. 옳은 행실이다. 결론적으로 의는 오직 예수고 선은 오직 예수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은 그러기 때문에 오직 의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의의 옷
빛으로 옷 입혀지게 되는 역사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규정해놓은 어떤 좋은 일들, 많은 좋은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에서 힘든 분들이 있다면 같이 서로 돕고, 또 힘든 분들이 있다면 같이 나누고, 그죠? 또 좋은 일도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죠? 우리가 공동체 식사를 하는 거, 좋은 거 해놨던 거예요. 좋죠?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함께 돕는 거, 좋아요, 나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힘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분들이 물질적으로 또 힘든 게 있다면 또 전해주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것들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성교하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리지만 코로나 때도 우리가 한 다섯 교회 정도를 갖다가 목사님들에게 사례를 드리고 또 한 몇 년 동안 또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들을 작은 교회들을 한 열 교회를 갖다 한 2년인가 3년을 계속 매달 모았고요. 그죠? 우리 교회보다 보니까 다 좋은 교회들 많던데 그렇게 돕고 또 힘들다고 또 돕고 하는 그런 일들 막 또 지금도 뭐 예비 콰이어도 계속 하고 있고 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쵸? 저는 좋은 일들을 여러분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좋음이 결코 옳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어떤 좋은 일들이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아, 우리 교회 이런 교회고 나는 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야 우리 교회 사람들 나 천국 갈 거야? 아니요. 여러분이 좋은 어떤 행위들을 내놓았다고 천국에 간다?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못 지키는 것이 아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예수가 그 안에서 그를 강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한 1초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경험케 해주실 수 있지만 그 자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쁨이에요? 좋음이에요? 좋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살도록 노력하는 그것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막 이것들이 의가 돼버리면 이게 옳음이구나라고 착각한다면 그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꾸 교회들이 이것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교인들을 다 음행하는 자들로 조장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옳음인 줄 알게 해요. 자꾸 하나님 말씀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이미 온 말씀을 지켜도 하나로 이기면 다 우긴 자들이라고 그랬는데도 그럼 여러분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죠? 다 끝난 자들인데도 자꾸 가능성이란 걸 비워요. 그걸 의로 포장해버려요. 인간이 내는 어떤 행위들을. 결코 그것은 옳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좋음이라는 걸 행하는 게 행위를 통해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는 좋음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구나 깨달아져야 돼요. 오직 그래서 예수만 뭐다? 의 되시는 거.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껍데기로 말씀, 율법으로 보는 자들 그 안에 있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게 된 자들이 바로 하늘의 복이만 하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름을 붙잡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하는 거죠. 그 자체로 우리의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교도 많이 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좋은 일 많이 해, 이게 자랑되고 이게 칭찬이 되고, 그런 자꾸 그것들로 의의와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다 이런 것들이 자랑이 돼버렸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면 마치 하나님의 복 주신 교회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합니다. NGO 단체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들 많이 해요. 무슨 교회가 무슨 한다고 해도.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보면 우리가 공부했지만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망하게 하시겠죠.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들이 이 세상을 발전시키자고 예수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해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무슨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이 세상이 망할 세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빼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문제를 알게 되는 자들이 교인들인 거예요. 성도들인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이 세상에서 에크, 끄집어낸 자들. 이미 묵식 가운데 나온 자들인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들은 그래서 의의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의의는 오직 누구다? 예수만 의의다. 예수만 오름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헬라어 원어는 복이 임한 자가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이 임한 자는 의의 주인데, 그 의인 누구세요? 그 오름은 누구세요? 예수. 예수께 주인 자들이 됩니다. 예수께 목마른 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를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의 대신 예수를 더 갈망하게 되고 더 알기를 원하게 되고 더 열망하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소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29절도 보면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 말씀도 껍데기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아 예수가 의로우신 분인 줄 우리가 알면은 그가 의로우신 것이 우리도 의의를 행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난 것임을 증명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것들을 해석해요. 여러분 많은 의의들을 행해서 우리가 예수께로 난 자임이 증명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자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보면 그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래서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 되라는 거죠. 그마다 그렇게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거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아 내가 의를 안 행하면 그에게서 난 게 아니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억지로 의를 행하는 척한단 말이에요. 의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하고 착한 행위, 어떤 좋은 행위,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행한 게 의인 줄 알아요. 그럼 나는 아, 난 예수님이 구원받은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게? 아니죠. 여기서 의를 행하는 자가 뭐예요? 그 의, 옳음을 행하는 이 행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요. 그 행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행한다는 게 포이에요. 포이에요. 의의가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의의가 누구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가 의로우심을 깨닫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만 의이시구나가 깨달아지는 자가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고 그 자가 뭐예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일서 3장 7절도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미혹하게 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아 내가 우리가 의를 행해야 돼 뭔가를. 그죠? 그래야 그의 의로우심, 예수의 의로우심 같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를 안 행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의가 뭐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의를 예수라고 생각합니까? 네?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7절도 똑같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플라나오란 헬라어잖아요. 플라나오가 어떤 뜻이에요? 다른 길로 가게 하다예요. 오직 길은 누구세요?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은 오직 예수신데 그 길 외에 다른 길로 자꾸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대표적인 갈라디아주의, 혼합주의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들 안에 여전히 뭐예요? 그 율법의 행함이라는 잔재들이 그것을 의의를 챙기려는 잔재들이 뼛속 깊숙이까지 박혀 있어서 그들이 2000년 이상 지냈던 절기, 율법 이것들을 갖다가 빼내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여러분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다는 것을 갖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안 지킨다는 이게 너무나 찝찝하고 그죠? 아,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율법과 상관없는 고뇌로 율법을 안 지키서 천국 간다는 것이 너무나 이게 가슴이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들에게 여러분 유대교회에서 거짓 교사를 파견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갖다 정확히 풀어낸 곳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한 게 뭡니까? 그들을 미혹하기 시작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전했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했어요. 맞아, 그렇구나. 왜 인간의 행함은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구원이 있구나가 인정이 됐는데 여전히 그들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는 그 뼛속 깊숙이 박힌 그 육이라는 그 죄의 잔존들이 그것을 갖다 허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상태에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맞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 받은 거 맞아. 그랬으니까 이제 뭐예요? 다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희 율법을 또 지키고 말씀을 따라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또 간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 그 은혜에 감사한 자들은 그래서 이제 말씀 지켜야지 율법 따라야지 행해야지 그죠? 11조 내야지.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지금 이 말씀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이 설교는 보통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해 주셨으면 그 은혜에 감사한 자들은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성화해야지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그죠? 성화되자 그러는 거예요. 성화 거룩을 이루라.
거룩은 누구세요? 그래서 거룩을 이루라는 것은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이것을 껍데기로만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야 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가야지. 예수님을 본받자. 본받자라는 뜻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여러분은 본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미메테스라는 본이라는 것은 그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만 있게 되는 역사지 여러분의 행위로 예수처럼 살아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지금도 이 미혹이 본 모든 교회에 아주 평만하게 펼쳐져 있어요. 예수라는 십자가라는 그 예수만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맞는 건데 자꾸 인간들의 행위를 보게 만들고 교회를 보게 만들고 인간들 목사를 보게 만들고 사람들을 보게 만들고 다 미혹이에요. 이건 음란이라고 그래요. 가늠이라고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다른 길로 가야 만드는 거죠.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다. 길을 잃어버리고 예수라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아무도 너희 미혹하지 못하래. 의를 행하는 자. 여기서 의를 행한다가 또 나와요. 여기서 행한다가 또 포위의 거예요. 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그 행위 누가 하신 행위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행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만 그의 의로서과 같이 어떻다? 의로운 자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일서 3장 9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 나 하나님께로 난 모든 자는 다 죄를 안 짓는데요.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안 져요. 난 하나님께부터 났으니까 이제 죄 안 짓고 삽니다라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솔직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고 있을게요. 없으세요? 여러분 다 죄 지으세요? 아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 아니네요? 예?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 갖고도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어?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막 이러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안 지니까. 왜 안 져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고 그거 범죄하지 못한데 그래서 여기 씨가 안에 있으니까 범죄를 할 수 없대요 여러분들.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짓고 싶어도 안 돼.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도 다 껍데기로 보니까 여태까지 희한하게 하면 죄 안 지려고 그죠? 그것도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어떤 죄들, 도덕 윤리라는 어떤 그 틀 안에 갇힌 죄, 인간들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오는 그 죄라, 그 선, 죄 이런 것들을 갖다 죄라고 생각하면서 야, 난 이거 안 지면은 하나님께부터 난 자야. 이거 지면은 지옥 백성인가? 그런 말 아니죠. 똑같은 말씀이죠, 이것도 여러분. 예?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가 어떤 의미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다 하시면서. 그럼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이제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죄라는 영역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갖다 로마서에 보면서 죄 안에 가둬버렸, 불순종 안에 가둬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세상이란 어둠이란 율법이라는 영역 안에서 뭘 해도 죄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을 빼내셔서 하나님께부터 낙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예수라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신, 예수라는 그 믿음의 영역, 은혜의 영역 안에 거하게 된 그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도 의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세상 어떤 도덕 윤리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것들에 욕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을 갖다 밥 먹듯이 하셨고, 저 성전이라는 그 거룩, 그 당시 거룩한 것들하고 채찍질 하시면서 다 엎어뜨리시고, 상인들 장사 못하게 다 회방 놓으시고, 걔네들 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 그죠? 욕하시고, 때려 부수시고 이거 다 화물로 하고 막 난리 난리 치셨어요.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그 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죄가 하나도 없으시대요. 예수님은 뭘 해도 의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성립이 안 돼요. 뭘 해도 의예요. 이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 자는요, 나라는 그 육이 삭제되어지는 자예요. 왠지 아세요? 인간들은 나의 어떤 행위로 의와 악, 죄를 갖다 자꾸 판단하고 있거든요. 나 이거 했으니까 나는 선한 자야. 이거 했으니까 난 악한 자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인간의 행위가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역사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정죄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이제는 거기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은 내가 내놓은 어떤 행위가 의미로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죠. 나라는 그 육이 자꾸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없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들이 이제 의미롭게 여겨져, 내가 죄를 행하던 의를 행하던 인간들의 눈에 볼 때 그런 것들로 내 의를 삼고 나를 정죄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걸 잡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의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 안에서만, 그래서 내가 그 죽음과 함께 죽고 나라는 육이 삭제되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자들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제 뭘 해도 난 의롭고 나가 믿어지게 되는 자들만,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죄를 짓지 못해요. 이 은혜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이는 하나님의 씨, 이 씨가 뭐예요? 세라. 예수죠? 예수가 그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납니다. 예수만 거룩이신데 그 거룩이신 예수 안에 있게 된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시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거룩과 구원과 구속함이 의의가 되셨느냐. 예수가 의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의로운 자들이 거저 은혜로 값없이 된 겁니다. 그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고요. 뭘 해도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이제는. 이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깨달아낸 자들은 감사하게 돼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매 순간 바라보는 은혜가 있대요.
나를 바라보는 공고하지만 그 공고함 속에서 감사하리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였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내가 육으로는 이 죄를 섬기고 있는 자구나. 이거 이 육이 있는 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만을 바라봐요? 의이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의 안에서 난 뭘 해도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찬송하는 진정한 예수만 의이심이 믿어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